삼겹살 아닙니다, 이거. 광이라는. 와. 미쳤네, 미쳤어요. 어, 징그러워. 칸이 지난 43cm 정도? 와. 전매기의 보도 아니네요. 상당합니다. 뺨에 이렇게 줄을. 네, 상추들 반갑습니다. 오늘 어떤 피규어를 볼 것인가? 내일 2021년 10월 13일에 드디어 베놈2 렛데어 미카니즈가 개봉을 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가져와 봤습니다. 바로 베놈 되겠습니다. 무비 버전이라구요. 2018년 10월에 개봉을 한 이 베놈 피규어가 3년 만에 뭐 정말 2 개봉 전에 아슬아슬하게 도착을 했습니다. 톰 하디의 베놈 진짜 많이 기다렸고요. 가격대는 4만 원대, 네, 일반판은 그렇고 이렇게 지금 스페셜 에디션 디럭스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베놈, 사실 영화 개봉했을 때만 해도 너무 많은 기대를 했지만 많이 편집이 돼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. 그래서 조금 뭐 실망 아닌 실망을 좀 했지만 렛데어 비카니지가 나오면서 다시금 또 이 원을 보게 만드는 그런 또 마성의 영화가 되겠습니다. 관객 수는 338만 명을 동원했습니다. 또 이번 2는 또 얼마나 또 잘 나와 봤을지 또 일단은 기대는 해보겠습니다. 또 핫토이에서 그 2 개봉에 맞춰서 네, 2의 메인 빌런인 카니지도 또 공개를 했습니다. 카니지는 이제 일반판은 52만 원대, 디럭스판은 이제 60만 원대가 돼갑니다. 특히 디럭스판의 가장 뭔가 놀라운 점은 카니지의 베놈 헤드를 넣어줬다라는 거. 뭐야? 카니지 디럭스를 사야 에디 브룩의 얼굴, 톰 하디의 얼굴을 네,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결론은 뭐냐? 베놈은 샀지만 에디 브룩의 얼굴은 들어있지 않다. 자, 박스 한번 보여드릴까요? 박스, 와, 뭐 징글징글한 삼겹살 아닙니다. 이거 혓바닥이에요. 혀가 이렇게 길게 들어와 있고, 야, 이 베놈의 눈. 굉장히 또 센스 있는 거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, 그죠? 여기 눈의 각막을 렌즈 부분을 이렇게 반투명하게 넣어줬습니다. 또 이렇게 열었을 때 딱 대각선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그죠? 요 모서리에 베놈의 얼굴이 또 있는 이런 부분들 구멍들이 좀 뚫려 있습니다. 이 구멍이 뭐 실제로 뭐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촉수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이제 빈 공간을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. 영화상의 이런 장면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,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뭐가 들었을까요? 우와, 여기 이렇게 뭐가 뚫려 있네요, 그죠? 여기에 뭔가 더 달려 있는 예, 그런 것 같아요. 아, 이쪽에 그 촉수가 굉장히 크게 한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 촉수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던 그 베놈 풀 보여드렸을 때 그런 촉수의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헤드가 들은 뭐 촉수는 없었어요, 그죠? 그냥 일반 이런 촉수만 있었는데 이런 촉수들까지 세 개가 들어 있고요. 여기 지금 촉수 세 개의 헤드 들은 거 있죠? 이 헤드 중에 요 맨 위에 헤드, 요게 스페셜 에디션이다. 요 촉수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. 자, 과연 기대를 해보면서 우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데? 오 아, 이 재질. 자, 일단은 기본적인 바디들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니, 왜 이렇게 늘씬해? 왜 이렇게 팔뚝신이요? 자, 보여드리면 아니 굉장히 어디 모델 느낌입니다. 아니, 정확하게 이 비율 자체가 너무 롱다리에 팔뚝인데 또 어깨는 떡 벌어졌는데 또 두상은 굉장히 작아요. 베놈의 잘생긴 얼굴 한번 보십시오. 레이어가 아니 보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이렇게 약간의 불투명하게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. 특히 이가 굉장히 들쑥날쑥하면서 막 이 위에까지 찢어진 느낌들, 그런 찐득찐득한 액체에 담근 느낌의 헤드예요. 그래서 광이라는 윤활제를 바른 듯한 느낌의 헤드입니다. 특히나 이런 가슴 쪽에 심비오트 그런 네, 이런 힘줄들이 쭉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처음에 봤을 때는 이런 관절들을 조금은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크게 거슬리지 않는 것 같아요. 까만색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어깨를 좀 빼서 움직일 수도 있고 움직임을 차려 자세나 이렇게 할 때는 또 다시 이렇게 닫아서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이 관절이 이렇게 보이는 건 뺐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 네. 약간 180도는 좀 모자르게 올라가죠. 주관절도 네, 뭐 이 정도. 앞으로 나란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, 뭐 360도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네. 허리도 움직임이 충분히 있고 마지막 관절에서는
다시 살짝 올라가려는 좀 탄성이 있긴 하네요. 그죠? 뒤로는, 네. 뒤로는 많이 젖혀지지 않습니다. 이 정도가 다인 것 같고요. 트위스트도 어느 정도 되죠. 아, 이 식스팩 보소부죠? 이런. 네. 회전은 어느 정도 됩니다. 다리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. 빼서 네, 앞으로 움직임을 또 줄 수가 있고. 뒤로도 어느 정도. 뒤로는 근데 많이 주면 엉덩이가 접힙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움직여야 되고, 옆으로는 이 정도. 허벅지는 또 이 부분이 또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들어가게 돼 있어서, 네, 이렇게 90도 가까이 구부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목 자체의 관절도 있어서, 네, 움직임도 좋지만, 특히나 이 좌석 파츠가 약간 신의 한 수입니다. 그래서 좌석 자체가 어디 갔다 붙어도 굉장히 이질감 없이 잘 붙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막 삐딱한 느낌도 잘 줄 수가 있어요. 네. 목 관절도 이렇게 앞으로 굉장히 거북목이었던 느낌은 네. 이 목 관절의 초기 설정에 따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친인을 또 해줄 수도 있죠. 그래도 튀어나왔죠? 재질 자체는 그 수축 고무 느낌,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그 베놈풀의 그런 재질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. 더 많은 공간들을 좀 채운 느낌은 좀 있어요. 뒤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 3개가 있어서 뭐 보기 안 예쁠 수 있으니까 또 채워줄 수 있는 루즈가 당연히 들어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약간 퍼즐 맞추기 하듯이 진짜 어디 수박 도려낸 느낌처럼 뭐 단차 거의 없이 자연스럽습니다. 헤드가 또 하나 더 들었습니다. 세상 이 혓바닥을 길게 내면서 요런 헤드가 또 하나 더 들어있어요. 그래서 교체를 해주면 좌석이 굉장히 강력합니다. 그래도 탁 들어가서 붙게 돼 있고 어머 혀도 움직이네? 아 혀는 이렇게 또 꽂았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. 보여드릴게요. 자 이렇게 길고 굵은 혀를 네, 쭉 뽑고 있는 네, 헤드입니다. 같은 뭐 헤드 느낌에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느낌이어서 뭔가 더 징글징글한 느낌이 좀 있고요. 네, 혀가 여기는 왼쪽을 좀 향해 있습니다. 귀엽습니다. 아, 이 베놈은 사실 굉장히 징그럽고 세면서 뭔가 좀 와일드한 녀석인데도 이상하게 귀여운 맛이 있어요. 사실 이런 것까지는 뭐 안 해야 되겠지만 뭐 이런 동작들도 가능한 네, 목의 움직임. 요건 오히려 좌석이 돼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차렷하고 있는 베놈은 너무 베놈스럽지 않죠. 손 파츠가 두 쌍이 더 들었어요. 이렇게 아우 세상 뭐 그냥 아웅 할 수 있는 이런 손 파츠가 하나 들었고요. 그리고 어딘가를 가리키는 왼손이 하나 들었고 이거 뭔가 총을 잡을 수 있는 손 같아요. 네, 이건 뭐 총 잡을 일이 있었나? 딱 총 잡는 손 오른손이 하나 있네요. 그래서 손은 총 6개가 들어있습니다. 자 그리고 혀도 더 들었네요. 혀 좌석으로 돼 있습니다. 요걸 하나 빼주고 요거를 껴주면 요거는 가운데 네, 가운데로 혀를 쭉 내밀고 있는 그런 혀 파츠가 하나 있고요. 왼쪽을 향하고 있는 혀 파츠 이렇게 징그러워. 이렇게 네 오른쪽 가운데 왼쪽 요렇게 혀를 세 개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이 베놈은 사실 촉수발이거든요. 자신의 그 심비오트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뭔가 무기도 만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일반 촉수랑 그 무기로 변형할 수 있는 이런 파츠들도 들어 있습니다. 일단은 스탠드에 한번 세우고요. 블랙의 미학. 네,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고 베놈이라고 써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와 이거는 날카로운 요 물건은 딱딱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아까 보니까 이런 창 같은 거를 잡을 수 있는 손이었네요. 이렇게 오른손으로 착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가 있겠네요. 이렇게 해서 혀를 이렇게 맛보는 거. 이거 달고는 아니다잉. 자, 그리고 요 손은 또 어떻게 하느냐. 안쪽에 보시면은 이 손목 핀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꽂으면 됩니다. 아, 진짜 좋네요. 와, 이렇게. 가지를 뻗는 느낌의 요 파츠는 다 네, 연질로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같은 연질이지만 네, 뭔가 딱 움직여지는 대로 철사처럼은 되지 않는 그냥 살짝의 말랑말랑한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럼 반대쪽은 이것도 할 수 있잖아요. 도끼 파츠. 이거 제가 프로토타입 보고 진짜 와 너무 멋있겠다 싶었는데 이 도끼는 반반 섞는 느낌이에요. 예, 이런 부분들 날카로운 느낌은 경질로 되어 있고요.
또 손이 들어가는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연질로 되어 있습니다. 아! 와!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오. 아니 이거 두 개만 꽂아도 이렇게 뭔가 막 압도되는 뭔가 포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촉수까지 더하면은 어마어마해질 것 같습니다. 여기 이렇게 딱 흡착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곳에 꽂아주면 됩니다. 굉장히 자연스러웠죠? 이렇게 하나의 흡착에 세 개의 촉수가 달려있는 거 요거 하나 들어있고요. 요거는 혀를 이렇게 렐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또 흡착 하나에 이번에는 굉장히 길게 해서 입을 이 하고 있는 요 친구 하나 또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네, 머리는 없고 촉수만 두 개, 긴 거 짧은 거 들어가 있는 네, 요렇게 원래 일반판에는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스페셜 에디션에 들어있는 게 이렇게 혀를 뭔가 더 뭔가 꼬부라지게 그렇죠?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친구가 스페셜 한정판으로 더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등판에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만 흡착판이 있기 때문에 스페셜 에디션이 굳이 아니어도 달 수가 있고요. 만약에 스페셜 에디션을 이제 선택을 하셨다면 심비오트 얼굴이 세 개 달리느냐, 얼굴이 두 개 달리느냐, 뭐 그런 차이로 뭐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아, 미친다, 미쳐, 이거. 와. 지금 이거 촉수 없어도 될 것 같은데?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촉수 다섯 개가. 이거는 베놈풀에 꽂아도 되겠다. 베놈풀은 촉수가 모자랐거든요? 야하! 해가지고, 야, 가, 저쪽이다! 하면은, 어우, 엄청 큽니다, 여러분. 화면에 다 안 들어올 정도로 굉장한 포스를 뿜뿜 풍기는 베놈 되겠습니다. 미쳤네, 미쳤어, 이거. 와. 아 진짜 이거 카니지는 이거보다 더 크다 그러더라고요. 지금 이 베놈이 지금 한 38cm 정도 되는데 카니지는 한 43cm 정도? 이거보다도 5cm가 더 커요. 그리고 막 촉수가 또 비슷하게 많아서 프로토타입 공개 그 사진을 보면 이 베놈과 카니지가 이렇게 싸우는 느낌인데 촉수까지 같이 이렇게 싸우는 그 장면 보고 또 반하지 않았겠습니까? 카니지까지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. 근데 두 채 다 일반판으로 했을 때 아슬아슬하게 100만 원이 안 되고 이젠 두 채 중에 한 채만 뭐 스페셜 에디션으로 가도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거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베놈2 레테오비 카니지 개봉을 앞두고 네, 베놈 피규어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영화가 어떻게 나올지 또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이제 영화 쭉 보시면 댓글로 영화 감상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저도 열심히 영화 보고 와서 또 한번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할게요. 그럼 저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